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싱싱한 새우와 쭈꾸미 그리고 찰떡 티라미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실력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소개해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파도수산의 새우, 요거는 양식장에서 잡자마자 바로 영하 40도 급속냉동을 하고 배송을 해줘요. 그래서 회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아주 싱싱한 그런 새우입니다. 또 회 하면 또 초밥이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초밥도 직접 이렇게 오물조물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홍대쭈꾸미 인데 이게 매운맛과 약간 매운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약간 매운맛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이 업체만의 그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해요. 그래서 30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서 한 봉지를 뜯으면 한 요정도 양이고, 저는 여기다가 더 맛있게 먹으려고 파도수산의 새우도 추가를 하고 또 집에 있던 차돌박이도 함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쭈꾸미 하면은 꼭 빠지면 안되는게 있잖아요. 바로 쌈무, 또 콩나물, 깻잎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마요네즈랑 주먹밥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떡 티라미슈, 국내산 찹쌀로 사용해서 정말 말랑 쫀득하고 안에 이탈리아 전통 마스카포네 치즈와 에스프레소 앙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생새우 먼저 먹어보도록 하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처음 받을 때는, 아니 그래도 양식장에서 보내는데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했거든요? 완전 괜찮은데요? 우와, 이거 초밥이랑 한번 먹어보자. 미쳤다 진짜. 우와! 와,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아, 요거 꼬다리 떼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걸 잡아 당기면은 여기가 끊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쏙!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 저는 아까 약간 매운맛으로 했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딱 좋고 되게 깔끔하다. 고추장 맛이 좀 진하게 나는데 적당히 달면서 적당히 매콤해서 너무 좋다 이거. 와, 여러분들 나중에 차돌 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양념이 생각보다 꽤 넉넉하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콩나물을 따로 뺐는데 같이 넣어서 끓여 먹어도 되고 라면사리 하나 추가해도 될 것 같고, 다양한 재료를 같이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그 깻잎 꼭 같이 드세요. 깻잎 너무 맛있다. 저희 아내가 쭈꾸미를 좋아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먹고, 옛날에 데이트할 때도 좀 쭈꾸미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아 이게 450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까. 와,
그런데 먹다 보니까 매운맛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내일은 매운맛 먹어봐야 되겠다. 집에 있긴 하거든요. 둘 다 너무 다른 매력인데 그 다른 매력으로 맛있어. 짠! 찰떡 먹어볼게요. 사실 저 다 먹고 싶었는데 떡이 들어가야 되니까 떡배를 좀 남겨놨습니다. 뭐야? 아, 이게 티라미수 가루가 잔뜩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런 천 같은 데는 여러분들 올려놓지 마세요.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 여러분 소리로 들리세요? 뭐야 이거? 그냥 찰떡 레몬크림. 레몬 크로캉 같은 경우에는 레몬 머랭 크로캉이 들어가 있대요. 프랑스산. 그리고 파당금 들어있고요. 얘는 찰떡 밀크티. 얼그레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 레몬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나는 그런 레몬 향이 막 나면서 크리미하고 적당히 달면서 마무리가 되게 상큼하게 여운이 남아서 너무 좋은데요. 여운이? 여운이가 좋아하겠다 이거. 그다음 얼그레이. 아 좋다. 이거 왜 두 개씩 포장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만 먹으면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두 개를 다 먹으면 딱 만족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 같은 거 한잔 하면서 딱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 소상공인분들의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요 구매는 아래 자세히 보기랑 댓글 보시면 링크를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다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때? 나 이게 여기 와. 완전 맛있어? 그래도 먹어볼 거야? 엄마, 나 이거 통 나한테 줘. 초코맛인데? 초코 맛이야? 응. 초코인데? 애들은 모르지. 맛있어? 응. 이게 사다. 하니까 아빠 한번 보여줘봐. 누나 입술 보여줘봐. 맛있다 레몬. 해봐, 맛있지? 응. 누나 이거 먹어 볼래? 이거 맛있대. 이거 어떻게